경북 구미에서 법당을 모시고 신령님들 모시고 있고요. 도깨비 금이궁입니다. 보통 봄에 많이 하시던데. 네. 이렇게 가을에 진접 구조를 하시게 된 이유가 꼭 가을이라서 한 건 아니고요. 봄에도 많이 하고 가을에도 많이 해요. 회꽃맞이라고 해서 10월달쯤에 이제 많이 하고 9~10월에 많이 하고 또 이제 꽃 피는 춘삼월이라서 3월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몇 월에 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신령님들의 대우는 내가 언제 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신당에 네. 모시고 계시는 네. 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산신 할아버지 모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장군님, 군웅 장군님, 작두 장군 다 장군님도 합의 받아서 이렇게 군웅 장군님 모시고 있고요. 군대신 마마님 모시고 계세요. 네. 이렇게 도깨비는 언제부터 모시게 되실 거예요? 제가 도깨비는 한 2년 전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예, 제가 2년 전부터 모시게 됐어요. 예. 들어올 때에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기도하다가 도깨비 신령님들을 몸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한 번 받았다 해서 다 모셔주는 건 아니고요. 그게 한 다섯 번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다섯 번이 됐길래 아 이거는 모셔야 되는 것 같구나 싶어서 이제 모셔드린 거고요. 도깨비신도 우리가 그래요. 함부로 모시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 받았다 해서 모시는 게 아니고 한 분을 모시더라도 내가 이제 그 반복되는 예, 그런 걸 기도로 받았거나 뭐 꿈을 선몽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예, 결정을 내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고향이 구미세요? 아니에요. 원래 이제 서울인데 구미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됐어요. 언제 내려오신 거예요? 4년 돼가요. 만 4년. 다시 서울로 가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원래는 용인에, 경기도 용인에 법당을 모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북 구미에 두 군데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경북 구미는 잠깐 있다 갈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북 구미로 자비를 찾게 돼서 용인을 빼서 합쳤어요. 경북 구미에서. 근데 지금은 다시 또 구미에 모셔놓고 또 경기도 용인으로 또 모셔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가는 건 아니고요. 본점이 있으면 우리가 지점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점식으로 조금 다시 용인 손님들 때문에 다시 좀 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기도는 좀 많이 다니시는 편이에요? 기도는 거의 가는 거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두세 번 정도 이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2박 3일로 가는 편이고요. 거의 이제 도당, 경북 구미에 있는 금호산, 그쪽 이제 선암, 아니면 금호산, 네, 그렇게 많이 좀 가는 편이에요, 지금. 오늘 네. 이렇게 진접을 하시면 네. 어디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진접은 구미에 있는 천명당 구당에서 할 생각이고요. 예, 거기에 지금 준비를 해놓고 이따가 갈 생각입니다. 가서 이제 시작해야죠. 예. 아니, 선생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몇째 딸? 첫째 딸이요. 첫째 딸? 네. 선생님하고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알은 거는 5년 정도 됐고요. 제자 된 지는 1년 반 됐어요. 아, 됐어요? 네. 오늘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우리 엄마 진적하러 왔어요. 축하해 주세요. 네. 기분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어머니 진정하시는 데 와가지고 네.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따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도깨비 패밀리 모두들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꽃길 걸었으면 좋겠어요. 쌤하고는 어떤 분이세요? 저는 둘째 딸입니다. 진정하는 거에 축하해 주고 오신 거예요? 그쵸. 엄마 진정이니까 당연히 제자가 와야죠. 그 뒤에 도깨비 패밀리 일동이라고 돼 있는데 네. 네. 패밀리 일동이 누구누구예요? 우리 금아씨 1번 언니랑 2번 백화 저랑 이제 3번이 될 제자랑 일동호 이렇게 가족입니다. 선생님하고는 인연이 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제자 된 지 아직 1년 되지 않았고요. 그렇네요?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분만 시작하면 계속 우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서글퍼요. 진짜 서글퍼요. 또 울리시네. 시내길 가면 다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 가슴으로도 많이 울어야 되고 공감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떡해 서름도 많고 근데 오늘은 오롯이 엄마 날이잖아요. 항상 제갓집 위에서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됐는데 오늘은 엄마 날이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성신불사님 아니시냐? 맞습니다. 사회로는 용신불사님 아니시냐? 그렇죠. 도다 왜 이를 광면 저거 왜 하산 명화? 그렇죠. 일광 월광 양일광이 비추어 성공불사는 남불사님 아니시냐?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유시에도 제사. 그렇죠. 네. 용웅 용우불사 합의 받고. 그렇죠. 남불사 합의 받아서. 그렇죠. 이 시가문에서 나 합의만 받는답니다. 그렇죠. 예. 네. 하지 말고. 예. 네. 네. 합의 받고 그냥 가신답니다. 예, 예, 가세요. 네. 손님이 들더라도 다 그렇죠. 명비로 주고 뽑히러서. 그렇죠. 진짜 땅이 펴 도와주시면. 예. 반갑고 귀여시다 귀엽고 반가시다. 예. 아땅 불사님 예. 아니시냐? 예. 우리 불사는 시내 불사. 그렇죠. 예, 6천원 자랑 불사님 아니시냐?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백실에서 오신. 예. 예, 내 불사할머니요다. 그렇죠. 예. 예. 내가 또 키는 작아요. 키는 작아도 목소리는 예. 또 생생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주 우리 불사님 할머니가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영감하시고 아주 얼마나 아유, 대단하신지. 내가 말. 이렇게. 저 사천 가서 이렇게 그렇죠. 돈 벌어다가 그렇죠. 우리 자손 주려고 그렇죠. 아무리 아유. 아무리 내가 이렇게 무너지게 두들기고 들어가려 해도 예, 우리 제자가 모릅니다. 답답하시죠? 예, 답답해. 예, 옆에 세도법 받아서 예, 도와줘야죠. 예, 도와주세요. 예. 예. 근데 예. 혼내줄 겁니다. 예, 혼도 내고 혼도 낼 겁니다. 예, 도와주세요. 예, 도와줄게요. 혼나는 만큼 크게 돼 있으니까 예. 할머니가 도와주세요. 예, 도와줄게요. 아유, 예. 아유, 제 수동이 표 도와주시면! 예. 아이고! 이것이 뭐다냐! 아이고! 아이고!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바빠서 그때 이것저것 신경 못 썼대. 내년 가을에 여자 생기겠어. 에이구, 그리셨던가. 아이고, 참말로. 여자가 좋지. 아이고. 얼마나 좋은데. 아, 사실은 우리 자식도 좋아해. 야, 맞아. 네. 좋아해. 아이고. 맞아요. 예. 내가 오랜만에 이사촌에 들어서서 예. 우리 대신 예. 할머니가. 아, 잘하신다. 예. 졸아주시지, 아저씨. 예. 그렇지. 각국 나라 열두 대신 아니시냐. 그렇지. 올해 주례 벼락 대신. 예. 예. 내가 장군님 역할도 해요. 네, 네. 제가 장군님 역할도 해서 제가 작도도 탑니다. 네, 네, 오늘 내가 탈까? 우리 장군님 위에서 탈까? 에? 누가 탈까? 네, 맞아요. 내가 탈까? 장군님 위에서 탈까? 그렇죠. 아, 합의 받아서 타세요. 아, 합의 받아서 탈까? 오늘 그랬었던 게. 우리 배신님 이번에 노선도 받아서. 동자 때려봤어요. 네, 됐어요. 아유, 5분만 부르세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대요. 도와주세요. 엄마가 잘못했대요. 도와주세요. 몰라서 그랬대요. 몰라서. 아우, 이거 화가 무지 났었네. 어머, 저 하는 거 어떻게 풀어? 아, 당사 줄게 푸세요. 네? 나요? 주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아유,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우리 엄마 맴매할 거 맴매! 아유, 엄마 너무 맴매하지 마세요. 너무 맴매하지 마세요. 손님 왔어요. 아유, 누구셔. 아유, 세상 씨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끈하게 들어오시나요? 누구세요? 어머, 손님. 어머. 어머, 잠깐 내 것 좀 갖고 갈게. 어머. 손녀구나. 아우, 손녀가 아주 그냥. 아우, 창피해. 아우, 아우, 이거 뭐, 아우, 나 진짜. 아우, 나 이런 거 창피해. 아우, 나 못 쓰겠네. 아우, 어떡하지? 아우, 나 놀려고 그러는데. 아우, 나 놀아볼까요? 네! 놀아볼까요? 네! 네. 한번 가요. 네! 아, 나 싫어. 예. 진짜. 아, 나 갈래요. 안돼요. 아, 나 갈래요. 이제 나중에 또 올게요. 네. 안녕. 네. 네. 맞아. 아니 웃는 거야 몸이.
날마다 다 복주마. 아, 우리 제자 전환에 앉아서 내가 도와주마. 살려주마. 살려주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신 굿이 무슨 굿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 굿은 불사거리예요. 예, 청국맞이, 일월맞이, 예, 새로 들어오신 신랑님들 맞이하고, 예, 불사거리예요. 이렇게 오색 천을 푸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신구라고 많이 불려요. 이 구는 오색구는 거의 천신구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천신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푸는 또 다른 의미가 진정을 할 때, 할 때만 푸는 거예요? 아니면 굿을 하실 때? 진정할 때만 거의 풀어요. 예. 뭐 처음 신을 받으실 때 이거를 풀었던 거를 계속 간직을 하셨다가? 그대로 계속 간직, 대감상자에 계속 간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진적이나 이런 거 할 때 다시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놀려드리고 다시 또 모셔서 또 전환 들어가는 거죠. 사주 같은? 사주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제 머리에 올렸던 신꾼 날짜의 날짜. 예. 앞으로 신을 받는 다른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해드리죠. 예. 똑같이. 예. 그러니까 생일 때마다, 예, 진적할 때마다 모시고 나와서 해드리고 또 다시 모시고 들어와서 전환해.
그렇죠, 선부. 예, 그렇죠. 국립정부. 그렇죠. 원정군이. 예, 맞습니다. 받아서. 예. 우리 자손 살려줄 테니. 네, 도와주세요. 예. 문 열어주세요. 요 안에. 네. 다시 신을 다시 받들거나. 예, 예. 요거 아래 신을 다시 받들면. 예. 내 합의 받아서. 그렇죠. 내 제자 장군이 합의 받아서. 예. 그렇죠. 도와주마. 예, 살려주세요. 살려줄 테니. 예. 군웅장군 주세 있는 거, 군인도 알고 있나? 예, 맞아요. 잘 맞습니다. 보셔라. 네, 네. 잘 맞아요. 보시면 알 일 있고 볼 일 있단다. 그렇죠. 예. 안에. 네. 그 새 신령이 받아들여. 예, 예. 예. 예, 예, 놓아주세요. 산에 가기 전에 신을 바꿔라. 네. 예, 예. 꼭 바꿔라. 네. 예. 장군님하고 이거는 약속이다. 네. 그렇죠. 예, 꼭 시어머니, 시어머니 될 분하고 네. 합의해서 합의해서 그렇죠. 날짜 잡아서 네. 돈이 되든 안 되든 장군님 그냥 잡아주세요. 꼭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잡아주세요. 네, 너 그 믿고 네. 12월 21일이 한다. 네. 예, 예. 날짜 정해졌으니 그때 안 예. 받으면 예. 우리 제자도 몰라. 예. 예, 감당 못. 나는 모르겠어. 예, 예.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잊지 말거라. 네, 예. 예. 미련해서 몰라요. 자꾸 장군 할아버지 가서 도와주세요. 군웅 장군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예, 모르는 거는 많고 아는 건 없답니다. 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엄마가 예 하나도 안 못 가서 그렇죠. 도우실 때 신도울까 막할 때 그러고 그렇죠. 아무 문책 가릴 때 신도해야 돼. 예, 도와주세요. 엄마 신고 뚜렷대, 유빈이. 나니 뭐 유아나에게도 유빈과 와카떼 그랬다 오시고. 그렇죠. 아, 예, 도와주세요. 아마 유빈 아이시대로 돼. 예, 도와주세요. 감미사마가 전부 마마마모떼 꾸레로 믿다니 유빈모 꾸레로 마모떼 꾸레로 거라. 예, 도와주세요. 유빈모 마마 신지떼 꾸레로. 대답해, 엄마. 어, 아이와. 신때 그랬대. 마마가 젠도 젠부 감미사마 젠부 못 데리고 가라. 네,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신발 신어야 돼. 네,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엄마하고 약속한 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약속한 거야. 엄마도 엄마지만. 네.
하나님께서 들려주마. 천하를 누리면서 들려주마. 네. 12월 21일! 너의 신꽃날이다. 알았느냐? 그때 안 받으면 우리 제자도 너 안 받아들인다. 알았느냐? 기다리는데도 한도가 있다. 너의 장모님의 사비 받아서 합의 받아서 잘 받아들이거라. 하늘에서 내리신 장모님을 잘 받아들이거라. 알겠느냐? 12월 21일! 잊지 말거라. 우리 제자 지금은 힘들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기도 정지 열심히 하는 건 분명히 문은 열릴 것이다. 예, 너희 장모님 수리에서 예, 너희 장모님 합의 받아서 합의 받아 주었지니 걱정하지 말고 알겠느냐? 예, 도와주세요. 너희 용장군님 합의 받아서 백마장군 합의 받아서 우리 제자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잘 받아들여. 백마장군 잘 받아들이거라. 용장군님 합의 받아서 기도 열심히 절중히 하다 보면 알도리가 있단다. 알겠느냐? 예, 도와주세요. 예! 우리 제자가 너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니? 다 아셔. 이 제자도 마음이 아프단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네가 뭘 알고 잘못을 하겠느냐? 이제부터 배워가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다 마음 풀거라. 잘 풀리게 도와줄게. 너 잘 풀릴 것이야. 감사합니다. 이제서는 맨날 우리 장군님이 어딘다 어디냐고 이렇게 무슨 예예 예. 맞아요. 장군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장군님이 어디냐 물어. 그렇죠. 예. 네가 찾아야지. 네가 장군님을 누가 찾아줄까? 네 옆에 있는 장군님을 어디서 찾아줄까? 의심일 거라. 의심하지 말거라. 아직 나설 때가 아니어서 그러시는 거다. 알겠느냐? 아이고, 신호만이라 진짜 성공하시네. 아이고. 자상도 해. 아이고, 하나하나 그냥 우리 동자님 어디 갔다? 맞아. 저기 가서 동자 또. 우리 천옥동자님, 우리 장옥동자 왔어요? 그렇지, 장옥동자 왔어요. 와, 사람이 많아요. 이만큼 많아요. 와. 와, 신난다! 고생들 많았어, 우리 자식들. 아이고, 우리 장군 또 나왔어요? 갈 거예요, 아닌데. 우리 동자님도 다 와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가자, 얘들아.
사진도 찍어야 돼요. 오늘요 어땠냐고요 느낌 소감이. 오늘 장군님 잘 내려서서 오늘 잘 내려서 차도 잘 타신 것 같고요. 이제 장군님 더 앞세워서 한 해를 더 내년을 바라보면서 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신자식들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죽겠다. 선생님하고 같은 옷을 입은 제자분이 사복을 입은 제자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이제 장군님 장군님께서 우리 여기 제자님은 아까 5일 얘기하던 것 같은데요. 5일 안에 여기 제자님 예. 가리굿 신고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저기 우리 제자님은 모르겠어요. 날짜 얘기했더니 날짜 잡아주시네. 12월 20일 나도 몰라요. 12월 20일 날 친구 내려받을 제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여기 되게 애기한테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애기들? 아 우리 여기 제자 예, 친딸이에요. 자손이에요. 잔소한테 내려서 신가물과 나쁜 거 이렇게 다 쳐주셨고 그리고 이제 신가물 있는 거 좀 벗겨주십사 하고 장모님께서 예,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도 되는 거죠? 마이크?